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요 일전에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떼어서 심어놓은 필리아페페랑 수정 요 아이를 멀리 좋은 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할 때마다 이런 애들 떼놓고 이제 한 번씩 좋은 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씩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햇빛에 비춰보면 아주 투명하게 예쁜 하워시아 종류랍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큰답니다. 또 지금도 여기 옆에가 자구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또 얘는 조금 더 크면 분리해서 또 키워서 또 좋은 분들,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아이는 방근을 베란다에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 물도 좋아하는 편이라 햇빛이 잘안 드는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쉬운 하워시아 종류랍니다. 통통하니 너무 예쁘죠? 베란다에서는 항상 햇빛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를 몇개 키우고 있는데 부담 없이 무난히 잘 크는 것 같아요. 다육이는 좋아하는데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하월시아 종류 키워보시면 아주 좋답니다. 필리아페페 요아이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해서 아이고 위에 집에 공사를 하는지 시끄럽습니다. 분갈이해서 아직 지지대를 대고 있는 필리아페페 이렇게 나무처럼 크는 아이랍니다. 방근을 해서도 아주 잘 자라요. 이렇게 또 애기도 품고 있답니다. 애기도 자라주어서 아주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필리아페페예요. 수정이고요. 새엄마 만나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줄 거예요. 잘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잘 모르는데 수영이 예뻐서 지금 아직 분갈이도 못하고 있는데 함께 시집 보내요. 좋은 곳에 가서 예쁘게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뭘까요?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